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맥주 전쟁입니다. 50년간의 우비와 하이트의 국내 추정 점유율을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카스로 유명한 우비 맥주입니다. 우비 맥주는 1973년 국내 점유율 38%로 2위였으나 4년 뒤 국내 점유율 53%로 1위에 등극합니다. 그 이후 19년간 1위 자리를 유지합니다. 1999년에는 국내 3위 맥주 기업인 카스 맥주를 인수합니다. 우비 맥주는 2011년에 1위를 재탈환 후 11년간 1위를 수성합니다. 2014년에는 지금의 최대 주주인 AB 인베그가 우비 맥주를 인수합니다. 현재는 GS25의 PB 맥주를 주문 저위탁 생산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트 진로의 추정 점유율입니다. 1977년에 점유율 45%를 기록하며 2위로 밀려납니다. 1993년에는 크라운 맥주 후속 제품으로 하이트가 출시됩니다. 출시 3년 만에 맥주 시장 1위를 차지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갑니다. 2009년에는 하이트 맥주가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합니다. 2019년에는 신제품 페라가 첫 출고됩니다. 다음은 양사의 추정 점유율을 함께 보시죠. 다음은 맥주 매출 추이입니다. 맥주 업계 1위인 우비 맥주의 연매출부터 보시죠. 2018년에 1조 6,981억 원의 최고 매출을 기록합니다.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6%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맥주 업계 2위인 하이트 진로입니다. 테라 출시 1년 후 2020년에는 8,119억 원의 최고 매출을 기록합니다. 2021년 매출은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맥주 업계 3위인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부문 연매출입니다. 2014년에 클라우드 맥주가 출시됩니다. 2017년에는 1,200억 원의 최고 매출을 달성합니다. 2019년에는 바늘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주춤하지만 2020년부터 공표 밀맥주 위탁 생산을 시작하며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 오른 920억 원의 맥주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수제 맥주 업체인 제주맥주입니다. 2015년에 제주브루어리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2021년 5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올해 매출은 24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곰표 밀맥주로 유명한 세븐브로이입니다. 2011년에 법인을 설립한 후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중소기업 최초로 취득합니다. 2020년에는 CU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를 출시합니다. 2021년 매출은 1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개 맥주 회사 매출을 한 번에 보시죠. 맥주 업계가 주목하는 수제 맥주 시장은 2020년 1180억 원 규모에서 3년 뒤 3700억 원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